나는 줄을 가지고 눈 쪽팔려서 숨이 나는 줄을 가지고 눈 쪽팔려서 숨이 나는 줄을 가지고 눈 쪽팔려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진실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걸어갑니다. 숨이 나는 줄을 가지고 눈 쪽팔려서 사과를 발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러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박정희인데요. 박성재 사장이 직접 여기 나와서 해명이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MBC 대표 관계자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40대가 조작자 편파 방송, 공정 방송 어디 갔나? MBC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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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방송 중단하라! MBC는 사과하라! 사과하라!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MBC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국민 모두는 진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국익을 해치는 선동과 조작에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업 마무리하고 외교적인 가해 숨이 나는 줄을 가지고 눈 쪽팔려서 숨이 나는 줄을 가지고 눈 쪽팔려서